오늘 할 게임은 로보톰이라는 게임인데, 그니까 괴물들한테 에너지를 뽑아내는 뭐 그런 게임이래요? 아직은 데모 버전밖에 안 나와서 8행차까지밖에 못하고, 근데 게임이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일단 데모는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뭐 좀 몇 번 해봤는데 이게 한두 번에서 바로 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셀러로부터 새로운 메시지.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로보톰 회사에 입사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놀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과 말상대 겸 비서 노릇을 하는 AI 엔젤라. 목소리 뿐이지만 이라는 거 보니까 정식 버전에서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질문 타임을 가져볼까요? 그래, 회사가 어떤 곳이냐? 나쁘지만은 않은 질문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신들의 세상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에너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요구가 되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기술로는 필요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환상체라는 불가사의들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상체가 그 SCP에서 그 괴물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들로부터 신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죠. 인류로부터 환상체를 격리시킨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신에너지를 얻는다. 일석이조 방법으로 현재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두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져가세요. 도감을 통해 환상체들의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체들을 원활히 관리하려면은 정보를 좀 모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게임이에요? 들어가면 로딩아! 로딩 왜 이렇게 기냐? 아씨, 잠시만요? 응답 없음이라니. 응,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고 이걸로 직원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보면은 뭔 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대원버전이라서 G팀밖에 못해요. 자, 넣어주고. 아, 이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환상체예요. 그니까 요 표정을 보면은 얘가 우리한테 협조적인지 아니면 비협조적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현재 에너지 0에서 30, 그러니까 30까지 이걸 채워야 돼요. 얘네들 기분을 좋게 하면은 에너지가 차요. 그래서 지금은 첫날이라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점점 늘어나거든요. 걔네들을 기분을 관리해줘서 에너지를 뽑아내면 됩니다. 사실 이거 이름도 이렇게 안 써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하면서 관찰을 해가지고, 얘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포옹을 해줘야 돼요. 아, 이거 포옹하기. 아, 그러면은 사람들을 막 죽여요, 얘는. 잠깐만,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들어가서 놀아줘. 오, 씨, 살았다.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차죠? 24. 다른 부분도 뭐 저게 이제 정식 버전이 나오면은 여러 개 더 추가됐는데 지금 당장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에너지 다 모았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로 기분을 좋게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분간 기분이 안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좀 관리하기가 편하다. 첫날은 뭐 무난하게 넘어가죠? 에너지 다 뽑았고 1분 49초를 썼다.
사실 한 4-5일차쯤부터 어려워져가지고 엔젤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 공포에 직면하여 미래를 창조하라. 초창기 로보토미가 신설됐을 때의 문구였어요. 지금보다는 제법 거친 분위기였죠. 둘 중 하나를 골라 한다면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드나요? 공포의 직면. 지구상에서 최초로 환상체라는 존재를 발견한 인류였어요. 오, 물론 완전한 인류가 아닌 저는 제외하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였고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신인류보다 위대했어요. 그들은 어디에서든 존재했지만 그 존재성을 발견한 건 우리였어요. 그들을 최초로 마주본 건 우리였죠. 공포를 직면한 거예요. 그들은 공포 그 자체였죠. 끝났죠? 대화는? 자, 직원 팀에 최대 5명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2명을 더 넣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엔 두 개죠? 얘는 하나 해주고 얘가 교감. 아마 한 4-5일차까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아니, 6일차까지 늘어나? 6개까지 늘어났었지? 그거에서는. TM블랙님, 안녕하세요. 얘는 관리하기가 엄청 쉬운 애라서 나오면 좋죠? 상태 좋고. 이게 보면은 여기 파란 원이 보면은 얘네들은 좀 진하잖아요. 진한 애들은 지금 멘탈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얘들 관리하다 보면은 애들 멘탈이 깎여요. 멘탈 안 깎여?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애들도 미쳐가지고 깽판을 칠 수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한 3일차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거예요. 아무래도. 됐고, 여기 최대치. 얘도 최대치. 오케이. 초반 너무 무난하게 지나가긴 하는데, 4일차쯤부터 뭐, 그러니까. 이제 3일차. 3일차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게임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3은 신비한 숫자죠. 동화 속에서 마녀들 항상 소원을 세 가지 말해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마법을 부리지 못하지만 소원 한 가지 정도는 들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소원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돈 내놔! 물질적 성장.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달려있죠. 현재 당신은 로보토미에 와있네요. 로보토미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룹니다. 당신의 바람은 이루어질 거예요. 역대 최고의 관리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대화 종료. 아, 세 번째가 누가 나오려나. 일단 직원은 굳이 그냥 하나 정도만 더 해놓자 하고 얘는 아씨 왜 하필? 왜 하필 이거야? 슬슬 시작됐네요. 제가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음악 상자. 게임 어느 정도 아시나 보네. 그렇지. 반응이 저렇게 나오지. 게임 어느 정도 알면은. 불려라 음악상자. 교감해주고. 야, 얘 한번 좀 놀아줘라. 야, 제발. 아, 진짜. 아, 그래, 직원 하나 갈아놓은 거까지는. 야, 뭐야 누가. 야, 누구 미쳤어? 잠깐, 이거 누구 미친 소린데. 야, 지압하러 가라. 언제 터질지 모르. 바로 터졌어. 야, 저거 때려잡으러 가. 야,
뭐야, 에너진 뽑았어요? 에너진 뽑았는데, 아 진짜 무슨 3일차 이게 나와. 이번판 별로 상태가. 아 차라리 불타는 소녀가 나은데. 저게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꼬박꼬박 직원 한 명씩 갈아 넣어야 되는 건지. 로보토미는 하루 아침에 생긴 회사가 아니죠. 초기는 뭐랄까 조금 다른 형태였지만 과장 좀 해서 저거 그냥 누구 미치게 만들어서. 예. 네. 아 그러니까 한 명 갈아 넣으면은 막 사람 미쳐가지고 또 막 그걸로 걔가 막 다른 애들 데리고 가서 갈아놓고 사람 좀 갈아놓게 그냥 두어야 하나. 그건 예 사실 그냥 갈아놓게 냅두면은 애기 팔린 수치가 맥스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당신은 어땠나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요? 괜찮은 인생이었나요? 괜찮다고 치자. 스스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살았다는 건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더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랜덤 박스.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해봤을 때 한 두어 번 정도는 살아났거든요. 아 한 명 죽었어. 구두보다 저해 저건. 구두는 방법이라도 있지. 아, 이 게임이 지금 튜토리얼이었나 데모 버전이어서 그런지 남 직원을 어쩔 수 없이 선호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구두 때문에 얘기하면 나온다 할까. 아, 얘는 아니다 잠깐만 얘 안아줘. 그리고 여기 청소해주고. 하... 야 그냥 관찰이나 해보자. 그래 구두는 그나마 나. 구두 특성이 뭐냐면요 역혈액이 들어가면은 예 구두를 신고 미쳐요. 얘는 진짜 원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곰돌이는 한번 안아주면은 곰돌이는 좀 안아주면은 그나마 상태가 괜찮아지고 얘가 공격성이 많이 낮아져요. 몇 번 안아주면 다시 한번 들어가라. 여기는 또 청소를 너가 해. 예, 곰돌이도 가끔 많이 죽이긴 하는데 얘는 사람을 미치긴 하진 않아요. 그리고 몇 번 안아주면은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한데 이건 예상이 불가능해. 얘는 죽었다고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죽었잖아. 아, 놀아줘. 이거 놀아줘. 이런 거 하면 미칠 텐데. 아 저기요. 야 잠깐 얘 미쳤다. 때려잡고. 아. 망했어! 야, 가서 안아줘라. 에너지 다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어떻게든 상관없어. 에너지만 모으면 장땡이야. 게임이 원래 이래요. 누가 죽던 말던 에너지만 모으면 장땡입니다. 언제 제 앞에? 여기서 곰돌이가 캐리든. 아, 거창. 자 다시 5일차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라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바뀔 거예요. 에너지 수치가 13% 이상 상승했어요. 가늠이 안 되겠지만 이거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어떤가요 소감이? 상당히 무난하게 가나요? 예. 꽤 많이 해봤어요. 8일차 도착을 몇 번 해봤는데 그래도 터질 땐 터지더라고요 게임이. 한층 더 발전해가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잘해나가고 있다는 소리죠.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거예요. AI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당신이 기쁘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관리자님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표정이 기억나요. 자세는 움츠러있고 표정은 웃음이 없었어요. 상차 나온 시점에서 이미 터질 징조가. 5일차 마법소녀 나오면 끝이야. 그리고 저를 경계했죠. 당신은 지금 기뻐해도 괜찮아요. 알았어. 기뻐할 테니까
제발, 그나마 나은 게 불타는 소년가? 예, 저거 해주고 두 명 죽었죠? 보자. 어쩔 수 없어. 이 게임은 지금 데모 버전 한에서는 남 직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불타는 소녀 그나마 다행이고 교감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 청소를 너가 하고 안아줘. 아씨, 이건 됐고 얘랑은 교감을 합시다. 아씨, 그나마 불에 타버린 소녀는 좀만 관리해주면 돼. 마법 소녀는 어떤 또 일을 하길래. 아, 그러니까 마법 소녀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한번 관리 실패하면 네, 게임이 무진장 어려워집니다. 교감 얘밖에 못하나? 자, 여기 청소는 너가 해라. 얘 엔케팔린을 좀 높여주고, 이거 한 명 갈아 넣어야 돼. 아, 진짜 씨. 직원들 갈아넣는 기계야 저건. 네, 상자 보낸다. 너 어디야, 어디야? 야, 잠깐만, 미친놈 어디 있어? 위쪽인가? 아닌데? 어디 있어? 직원, 아이씨, 뭐야, 여기 있어? 야, 때려잡아. 다행히 이건 최대 수치고, 저거 빨리 때려잡아야 되죠? 직원 하나 다시 제압했고, 다시 청소하러 가라. 너가 청소하러 가고, 얘랑은 너 놀아주고, 한번 안아주라. 아, 진짜 상자는 예측을 못하겠어. 다행이다. 나머지 그나마 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기분 안 좋아지면은 애들 미치게 만들어서 강제로 끌어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에너지도 못 뽑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그래서 주기적으로 넣어주긴 해야 돼요. 이건 최대치 됐고, 교감. 얘는 웃음으로 간 걸 본 적이 없어. 5일차 끝났고, 이제 6일차부터 6, 7, 1은 6명. 제가 평소보다 늦었네요.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말이죠. 당신 기분이 평소보다는 조금 가라앉아 보이네요. 제가 살짝 지각을 해서 화난 건 아니겠죠? 삐 상자네 그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나. 연극을 세웠던 날. 저에게 연극의 내용을 말해줄 수 있나요? 연극의 내용을 말해준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이야기군요. 안 그런가요? 저라면 이 연극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좋아, 2단계 2명 있고 직원 추가해서. 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해서 이제 마법소녀가 나왔습니다. 야, 놀아줘. 얘 한번 안아주고, 얘랑은 교감하고, 이거 청소를 그래 네가 하고. 자, 아 근데 그 지금 데모 버전이라서 이 6개가 끝인 것 같아요. 나오는 캐릭터들은 얘가 상태가 젬병이면은. 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나 못 볼 거 본 거 같은데? 보면 안 될 걸 본 거 같은데? 지금 내가? 아, 진짜, 씨. 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여기도 네가 청소해주고, 여기 교감은 누가 해냐? 너가 해라. 아, 씨, 야, 잠깐만, 이거 상태 안 좋은데? 아, 씨, 개판이다, 진짜, 씨. 야, 얘 이름 뭐냐? 아, 잠깐, 2단계 갈아놓는 건 좀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들어가 봐. 아, 진짜, 씨, 죽었어. 곰돌이 또 한 번도 안아줘야 되고. 안아줘.
넌, 아이씨, 청소 못하네. 아이씨, 죽으러 가는 줄 알았네. 그래서, 너는 교감을 여기 가서 해주고, 뭐야, 애 어딨어? 여기 청소를, 아이씨, 얘 못하네? 뭐야? 뭐야, 얘 살아났어? 야, 살아났는데 얘 아직도 저거다? 야, 얘 들어가. 아, 잠깐만. 야, 얘, 뭐야, 잠깐만, 누구? 아! 망했어! 야, 씨. 야, 제 앞에. 망했어! 저런다고! 야, 빨리 가. 뭐야, 한 명도 어디 갔어? 야, 얘 제압해야 돼. 야, 제압해야 돼. 뭐야, 잠깐, 하나 또 미쳤어, 지금. 망했어, 지금. 야, 앤서니 어디 갔어? 얘 미쳤어. 앤서니 어딨어? 에이. 뭐야, 앤서니가 둘이었어? 야, 쟤 지금 그 상황에서 에너지 다 뽑아냈어. 야, 이거 막어. 아씨, 잠깐만, 구두. 야, 일단 막어. 에너지만 뽑아내면 돼. 오. 야. 좋아. 야, 씨. 개판이다, 진짜, 씨. 에너지는 모았는데, 뒤가 안 보여. 7인차 가능할까, 이거? 자, 환상체를 통해 할당량의 마지막 에너지를 채워하는 순간에 직원 하나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 방금 그 상황이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마저 생산한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지만 정답에 근접하긴 했어요. 진짜 정답은 저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에너지를 다 모아놓았다 이었어요. 네가 선택지에 그걸 안 줬잖아. 뭐 이따구로 돌아가. 오, 좋아. 얘네 3단계 됐고. 아, 잠깐만. 야, 남직원이 없어. 남직원 둘밖에 없는데? 구두 처리를 좀... 힘들겠는데? 일단 그러면 구두 먼저 청소를 시키자 하고 교감 작업을 얘는 안아주고 얘랑은 뭘 해야 돼? 교감해 가서 놀아줘. 진짜 직원이 5밖에 데몬 아니 너가. 아 근데 이 정도면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왜냐 에너지를 다 뽑아낼 수 있을 정도면은 게임은 깬다는 거야. 응.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죽지마 제발. 아 얘 죽을 것 같은데. 얘 얘랑은 얘 방은 아니다. 얘가 지금 저거니까 얘는 최대 수치고 요 방 청소해줘라. 야 잠깐만. 야 죽지마 제발. 마치 할 수 있는 애가 없어. 관찰이나 해보자. 가서 관찰을 해라. 야 잠깐만! 나 지금 3단계 죽은 거지? 야 잠깐 야 미쳤잖아. 야 잠깐 제압하러 가라. 곰돌이 해골 손이 없고 내 올인을 한다. 아니 잠깐만 얘 또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일단 이거를 처리를 먼저 합시다. 야 빨리 좀. 그나마 얘네들은 좀 구두는 신경만 써주면 다르게 쉬워요. 에너지는 좀 올라가고 있고. 야 관찰 성공했지. 야 죽었.. 아 깜짝이야 씨. 죽은 줄 알았잖아, 씨. 보내고, 이거 청소를 해야 돼. 청소하고, 얘를 안아줘라. 저거 어떤 상황에서 터지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앗!
아, 씨. 아, 나 진짜 씨 어쩌라고. 야, 이것도 야. 아, 근데 쟤 체력이 안 되는데? 나머지 둘은 지금 일하고 있어. 야, 나오네. 지금 나왔잖아. 빨리 야, 제압하러 가라. 얘 미쳤어. 얘도 미쳤어, 지금. 아! 지, 이거 에너지 절대 못 뽑아내, 이 상태로는. 어떻게 이거? 이 제압을 해야 되는데? 앤서님 미쳤고. 얘는 지금 사람 죽이고 있고. 야, 잠깐. 빨리 내려와, 너. 그러니까 얘가 터지는 거는 지금 기분이 나쁠 때 터지는 것 같아요. 하, 지금 이거. 야, 빨리 가. 때려잡아. 아이! 얜! 야, 저거 때려잡아. 야, 씨. 다른 거 상태가 지금, 얘도 지금 떨어졌고, 아, 뭐야. 어, 얘 상태 괜찮아졌고, 이, 아. 야, 이것도 잡아봐. 내가 지금 뭔가 할 생각이 없어. 야, 이거 안아줄 수 있는 애 있냐? 야, 너 가서 이거 안아줘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저거 지금, 얘는, 체력이 없잖아. 멘탈도 갈렸잖아. 얘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잠깐, 얘 난캐냐, 역캐냐? 역캐잖아. 저 방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은, 너는, 얘 밥이 되라. 에너지가, 야, 잠깐, 얘 터진다. 천천히 앉아서 회사가 박살나는 걸 보죠. 그 와중에 얘는 왜 안아주다 죽었어? 이제 딱히 이런 걸 보고하는 게 필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원들 죽는 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다시 합시다. 이러니까, 아,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은 괜찮은데,